지난달 31일까지 모금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7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는 전국 450여 곳에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뤄진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39억 9천만 원에 달하며 기업 모금액은 31억 3천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선냄비 본부의 모금 목표액인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모금 이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자선냄비 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데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선냄비의 거리 모금은 종료됐지만 정기 후원과 ARS,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선냄비 측은 밝혔습니다.